두이 대주님하고 기주님을 보자면 한 집안에 살고 있어도 다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자야 되고 서로 각방을 쓰고 있어야 되고 한 집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둘이 부부 간에 서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티격이 있는 걸로 보여요. 근데 누군가 바람이 나야 되거든? 혹시 엄마 바람 났어요? 아니요, 저는 절대 바람 안 나요. 신랑이 바람 난거 맞죠? 저희 각방 쓰거든요. 신랑한테 여자가 있는 건 맞아요. 여자가 하나 보여요. 근데 이 여자가 오래된 사람으로 보여요. 어쩐지 요즘 말도 없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깔깔대고 웃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문 열면은 핸드폰 감추고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. 근데 이 분들이 되게 얼마 안된 그런 사람으로는 안 보여요. 저희가 각방 쓴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. 예전에도 바람이 난적 있으세요? 옛날에 한번 들켰어요, 저한테. 들켰다고? 예, 제가 미행을 했거든요. 제가 의심이 돼가지고 제가 차에다가 그 용산에 가가지고 몰래카메라, 볼펜 몰래카메라를 제가 살짝 끼워놨어요. 그 주머니 있잖아요.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웬 여자가 옆에 소리가 들려요. 그래서 화면을 봤더니 아가씨였거든요. 아가씨? 예. 근데 혹시 그 아가씨가 그 아가씨예요? 이나 때문에 두분 이혼하시는 거 아니죠? 근데 저한테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남편 제가 모텔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. 왜냐면 차를 제가 미행을 했거든요. 그분 맞아요. 두 분이 헤어진 게안 보여. 아, 그래요? 예, 계속 그분이야. 정리가 안 됐어요. 정리했다고 했어요, 저한테. 아니요, 정리 안 됐어요. 이 대주님이 그렇게 융통성이 많아가지고 이 여자 자, 저 여자 만날 스타일이 못 되잖아. 저한테 말하기는 자기가 바람피면 섬을 간다고 가서 성 가르라고 하세요. 그랬어요. 이씨거든요. 바꾸라고 하세요. 근데 절대로 안 핀다고 그랬거든요. 애들 앞에서도 각서도 썼어요. 바람 피고 있는데 뭘 자꾸 각서를 써, 그 남편분은. 근데 제가 이제 옆에 가서 앉으면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간혹 가다 이렇게 보려고 하면 지문을 설정을 해놔가지고 제가 잠잘 때술 취했을 때 지문을 제가 핸드폰에다가 눌러보기도 했거든요. 근데 다 지워져 있죠. 볼 수가 없어요. 당연하죠. 각서까지 썼는데 철두철미 해야지. 그래 안 들키고 위자료도 안 주고 안 헤어지죠. 이 남편분이요. 이혼할 마음은 없어. 네. 근데 딴 여자는 눈에 보여. 근데 왜 만나는 거예요? 그걸 내가 어떻게 가서 물어보세요? 왜 만나나? 저하고 궁합은 잘 맞거든요? 잠자리 할 때는? 또 다른 매력이 있나 보죠. 그래서 그분이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정리 못한 걸로 보이고 그분이 아닌 걸 같은 분인 걸로 보여요. 여자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? 두분다 똑같아요, 서로. 서로가 좋아해요? 네. 저 없이는 못 산다고 했는데? 그분이 그분이세요. 아니, 내일 모레 딸아이 결혼식도 해야 되는데. 이혼은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. 이혼은 안 하고 그분은 그분입니다. 그년이 그년이에요? 네. 기가 막히네.